안녕하세요. 지토TV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여법소 드림특장의 김강호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 신장비 아톰310D, 아톰340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소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수도권 여법소 드림특장 김광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희 장비 오늘 시험을 하는 날이었는데 네네. 우리 소장님께서 저희 장비의 특장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고객이 원하시는 이 사용도 잘 알고 계시니까 장비의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죠. 네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340D 한번 작동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는 제가 그 장비를 가지고 이 벽을 타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동작을, 네 가지 동작을 해서 한번 벽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저희 그 고객님께서 저희 이 네 가지 동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지금 보다시피 25m에서 이제 외벽 타기를 할 건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직진도가 나오고, 동작성이 나오는지를 시청자사에 보게 해서 이게 이걸 얼마만큼 했는지를 한번 보면은 아마 고객들도 감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좀 섣불지만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장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자동 원점 붓기 기능인데요. 네. 예. 그 기능을 어떻게 보세요?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저도 이제 고객분들한테 좀 물어보긴 하는데요. 제일 선호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원점 붓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왜냐면 뭐 조종하신 분들이 직접 올라가셔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원점 붓기가 되니 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지톤이라는 회사가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 그 기능을 배우신 분들은 그걸 유용하게 많이 쓰고 그 붐이 저희 그 경납하는 붐 경납하는 저 붐리프트에 자동으로 안착하는 시스템을 그 말하는 건데요. 이번 제가 VR에서 드리겠습니다. 이 옵션 등을 붐을 최대각으로 들은 상태에서 붐이 다 인출이 됐을 때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은 아니신데요. 인입을 하셨을 때 붐이 하강을 하면서 처지거나 함이 없이 부드럽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서? 아, 그럼요.
저기 타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많이 따지시죠. 네. 다시 한번 구현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도권 고객들이 차를 바꾸기 위해서 많이 고민 중이 많으실 텐데 저희 3인분 기하고 3, 4인분 기가 고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직진성을 좀 많이 평가를 하시겠죠? 직진성이랑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회전, 반경. 요즘 규제가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회전 반경 뭔가 직진이나 작업 반경이 안 나오는 게 장비들이 좀 많다 보니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장비면 아마 우리한 작업이 아닌 어떤 작업이든 다 성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통그룹에서는 장비를 저희가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지금은 작업 반경이 제일 잘 나오는 차, 잘 구현이 되는 차를 고객이 선호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작업 반경을 최대한 쓰실 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영상 보셨다시피 동작성이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동작성도 가장 부드럽게 복동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옵션 사양들은 보여드렸다시피 작동력 히팅 장치라든가 자동 경납 기능, 분 자동 경납 기능이라든가 를 통해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드렸고요. 우리 그 드림특장의 김광호 소장님 남별래 IC 쪽에 소재하고 있으신데요. 저희가 센터도 좀 방문해 드릴 거고 우리 소장님께 좀 많이 그 고객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시고 센터 방문해서 AS 좀 받으시고 저희가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후원해 드릴 테니까 많은 방문들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